네, 반갑습니다. 장훈석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고요. 오프닝 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의미가 있는 제목 같죠? 일주일 6개월, 12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썸네일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밖에 포함이라는 게 있으면 있는 거고요. 배당 종목이 이게 표시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나는 뭐 장우석 본부장의 시황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기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게 있는 날 들어오시고요.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보셔야죠. 제가 얘기하는 그 오프닝 벨은. 제가 이제 최근 조금 몸이 좀 그랬다가 오늘부터 약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요. 일단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6개월, 12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했더니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답을 해보시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어떤 답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죠. 어제라고 하면 오늘 아침 새벽이었죠. 오늘 아침에 일단은 갑자기 다우선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P하고 모든 선물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일단은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단된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중단되고 뭐 목요일 날뭐 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뉴어 총리부터 그냥 돌아갈 것이다, 귀국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초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쫑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갑자기 또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선물이 또 그게 또 아니다 하면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걸 왜 오늘 메인 뉴스 갖고 왔냐면, 지겹습니다, 지겨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뭔가 좀 격화되는 모습 보이면 주가 확 빠져버리고, 또, 뭐, 농산물을 많이 사겠다. 지금 뭐, 중국이 계속 그런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미국에 농산물을 많이 사겠다. 그래서 거의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사겠다라고 하면 또 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그저께였나요? 28개 블랙리스트 기업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그게 사실 제재가 가해지면, 미국에서 어떤 그렇게 좀 거래가 안 돼요. 거래를 막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하나의 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이 빠지고 뭐 계속 그래요. 지금 뭐 의견이 계속 분분하고 사실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장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일단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없애자. 그런 것들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에 좀 한번 좀 준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해결되기에는 서로 간에 예를 들자면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무리 해결된다고 해도 중국이 과연 직접 제재권에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뭐 무슨 어떤 뭐 뭐랄까요?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호해 줄수 있느냐? 사실 그건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뭐랄까요, 포괄적이다. 어떤 분들은 뭐, 스몰 딜이다, 빅 딜이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해결될 수 없다. 예, 다 만족할 수 없다. 양쪽에서. 그래서 약간의 장기화에 미리 대비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깜빡했는데요. 예, 녹음을 시작한 시간이 현재 9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9시 15분입니다. 예, 이렇게 뉴스가 많아갖고 제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번역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요. 델타항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장 시작 전에. EPS는 2.26달러를 대비해서 일단은 비트했죠. 비트했습니다. 1.26달러 비트해서 2.32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나, 보시게 되면, 레버뉴, 매출은, 예, 슬라일리.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약간 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은 약간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EPS는 잘 나왔고 매출이 못 나왔다 그러면 보통 장이 빠지죠. 보통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론 여기에 보시면 뭐 되게 좋은 얘기 적어놨죠. 뭐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델타항공은 그나마 항공주 중에는 괜찮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강력한 뭐 수요 증가율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좋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매출이 못 맞췄기 때문에 약간 초폭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델타항공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대려 매수하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ed Bath and Beyond라고 해서요. 이거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잘 안 되는 그 소매점이에요. 근데 아침에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한인 교수님께서 요즘 타겟에 예전에 CMO? 예, CMO였던 임원이죠. 임원인데 이분을 일단은 뭐 마크 트리튼이라는 분.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글쎄요.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CEO에 예, 새로운 CEO에 일단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된 그 못 가는 회사가요. 어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되면 주가는 보통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근데 솔직한 얘기로 거의 뭐 잠깐 동안에 단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명 날짜는 지금 보시면 임명은 11월 4일날 한다고 그러니까요. 글쎄요. 이런 분이 와서 다시 한번 Bed Bath & Beyond에 대한 실적을 좋게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트코는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치가 3.8%였는데 초과에 4.2%가 나왔다. 좋은 내용이죠. 9월달. 코스트코는 매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얼마나 갱신을 하느냐. 갱신율이 지금 90%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거는요 88.6%인가 나왔어요. 거의 90%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굉장히 높은 갱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주차난과 왜 큰 카트를 끌고 다니는 불편함과 왜 1인 1카드만 쓰는 이런 불편함을 딛고 왜 코스트코에 많이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거는 영업 마진율 보시면 됩니다. 이런 리테일러의 마진율이 평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월마트, 크로거, 또 타기 대부분 다 25% 위아래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마트도 25%입니다. 예. 100원을 팔면 250원을 남겨요. 그걸로 이제 회사 비용도 쓰고 직원 월급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스트코는 13%입니다. 예. 반밖에 안 돼요. 마진율이. 그만큼 적게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큰 카트에 엄청 담아서 와도 그걸 사는 주부들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림하시는 분들은 이거 싸구나. 싼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싼 게 장땡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싸기 때문에 충성심이 발동이 되는 거지 안 싼데 그런 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그런 럭셔리한 제품들은 따로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코스트코 핵심보다 갱신율, 그다음에 뭐요? 네, 마진율. 엄청나게 아주 마진율.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프리에서 매수해서 홀드로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을. 별로 저는 뭐 반기하지 않는데 내렸네요. 워낙 이제 뭐 버니 샌더스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베스 워런까지 해서 지금 뭐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나오다 보니까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뭘로 얘기했냐면 앤썸, 뭐 휴메나, 시그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특히 앤썸과의 어떤 그런 경쟁, 라이벌. 이거 왜냐면 이제 이 민영 건강보험도 많아요. 회사가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돌아오고 있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선거가 딱 열리면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뭐 후보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 수많은 그 소기업들 국민들에 상당히 많은 공약을 막 내놔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뭘 내놓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뭘 내놓고 있어요? 공약을. 예, 최저임금을 15달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간당 15달러. 15달러는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데는 보통 7달러대가 많거든요. 낮아요. 미국이. 낮습니다. 완전히 그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예요. 또 미국이. 왜냐면 남미에서 막 애들이 오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을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공약이 뭐냐? 예, 민영 건강보험이 아닌 국영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을 바꾸자. 예,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예, 그거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진다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예, 다시 한번 매수해서 골드만삭스가 매수해서 중립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애플이 또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애플은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예, 롱보 리서치 예, 별로 이렇게 그 의미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거기서 회사에서 일단 중립해서 매수를 또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예, 아이폰에 대한 수요 증가 예, 대단합니다. 애플 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애플이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주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디스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런 속에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어느덧 예,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1월달 들어서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10월 1일 1.19% 하락, 10월 1일 1.77% 하락. 웬일로 이틀 동안 시장이 아장이 났죠. 근데 또 이틀 동안 또 올라갑니다. 0.82%, 1.35%. 다시 한번 7일, 8일 날 또 아장이 납니다. 어제 또 올라갑니다. 미친듯이 장이 막 등락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10월달 들어서 이렇게 많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거의 주요 이유보다 예, 미중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바로 예, 미중간의 무역 분쟁. 물론 작지만 탄핵도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메인은 뭐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70%. 예, 70%는 미중간의 무역 분쟁에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답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주일, 6개월, 12개월, 거기도 애플까지 주식을 보유했더니 결과는 뭡니까? 일주일, 보유하신 분도 1.11%, 6개월, 보유하신 분도 1.03%, 12개월, 보유하신 분도 1.12%, 1.10%, 애플을 보유하신 분도 1.46%. 애플은 뭐냐면요, 애플 1년. 그러면 애플을 1년 보유하나, 그 다음에 시장의 S&P500에 12개월 동안 내가 보유하나, 그 다음에 S&P500을 6개월 동안 보유하나, S&P500을 일주일 동안 보유하나, 다 똑같아요. 1%대로.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보는 아 이거 뭐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보유하신 분이 1.11을 먹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실 거고요. 6개월 동안 1.03을 먹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돈을 벌려고 그랬나. 심한 자괴감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개월에 1.20%를 먹으신 분은 짜증이 확 나죠. 저한테 욕하고 싶고 막 누가 미국치 하라고 했냐, 예. 누가 미국치 하라고 했냐, 내가 왜 미국치 해갖고 그냥 이거밖에 못 벌었냐 생각 들겠죠. 마찬가지 애플도 1년 동안 보유했더니 1.46%예요. 오늘 날짜 딱 보시면 돼.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 1년 동안 1.46%예요 고작. 그런데 그럼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갖고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이거 좋다, 이게 뭐야, 젠장, 미치겠네, 괜히 했네, 이런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악재를 딛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서 고작 이거냐 아니면 잘했네라고 평가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이거 보시고 잘했네, 이 정도면 선방했네. 아니면 두 번째, 야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고작 이거밖에 못 벌었어라고 결과를 내리시겠습니까? 결론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선방했단 말이야?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자, 뭡니까, 문제가? 미중간의 무역 분쟁. 예,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었죠. 직전 4분기에 장이 아장났잖아요. 미중간의 무역 분쟁 플러스, 기술주에 대한, 고점 논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나시겠습니까? 애플이 또 뭐 미중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다는 팀 쿡의 또 그런 자수, 예, 자수를 표하는 그런 멘트 그러면서 쫙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런 빠지는 과정에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보냈고요. 예, 그렇고 올라온 게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은 문제가 없냐? 지금 문제 없습니까? 예? 장당의 금리차의 역전 현상, 그게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어떤 우려. 그 다음에, 뭐, 브렉시트. 그 다음에 또 뭐, 뭡니까? 그, 사우디에 또,
유전 피격 사건. 뭐 말도 못하잖아. 많잖아요. 지금 뭐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지수에 대한 지금 50을 하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인 모든 전세계 국가가 다 지금 어렵잖아요.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 유럽은 전체가 다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10년짜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느끼시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수익률 자체를 절대적인 걸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거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욕심.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거밖에 못 먹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어쨌거나 1년 동안 1.20%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 평균이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뭐가 문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기지 못해요. 이기 힘들어. 이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너무 격차가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욕심을 내자. 지금 그런 욕심 낼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올라온 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엄청나게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고민이 크면서 내 주식을 팔아야 되나 참고 참는 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복이 있을 겁니다. 왜 복이 있냐?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제가 그 이틀 전에 했던 그 오프닝 메일에 뭐라고 했죠? 터닝 포인트는 언제 나온다? 3분기에 나온다. 3분기 실적은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돌면서 4분기부터 내년까지 시장이 좋아질 걸로 예상한다는 거죠. 잘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매주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전미 개인 투자자 협의회가 있어요. 미국.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데 지금 강세 의견은 20.03%, 아니 20.3%. 예. 역사적 평균 38%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예. 중립은 보지 마시고. 약세 의견이 무려 44%. 예. 또 사사예요. 사. 숫자까지도 벌써 사사. 예. 재수가 없어. 숫자도. 예. 어쨌거나 예, 30.5%였는데 평균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세 의견이 줄어들고 있고 약세 의견이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시장이 좋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쭙니다만 시장이 나쁩니까?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느낌은 안 좋아. 제가 답을 드리면 느낌은 안 좋은 것 같아. 싸해. 그런데 시장은 역사적 고점 대비 지금 3% 밑에 있거든요. S&P 500 지수가. 예, 그러면 나쁜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 중에서 전고점 대비 3% 아래쪽에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아, 그건 뭐 그냥 애교죠, 애교. 그 하락폭은 애교입니다, 애교. 예. 인간적인,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푸근하죠, 푸근해, 오히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3년 이상의 장기, 저는 장기라고 봅니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포트폴리오 구성한 상태에서 어쨌거나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국 돈으로 수익으로 남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이게 개인들이 내놓은 센티먼트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아, 선생님,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25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겠군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하지만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이걸 2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풍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만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떻다?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게 한두 번 보이는 게 아니, SNS 엄청 떠들고 있어요. 이 그림만 바뀌어 있어요. 그림만 바뀌어 있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다. 시장이 그런 거다. 그런 거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세요. 시장이 휘둘릴지언정 여러분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 그걸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애플이 증명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지수가 증명하고 있어요. 반도체 지수가 지금 뭐 완전히 아작났습니까? 지금 굉장히 반등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그거 휘둘리지 마시고
대신에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휘둘리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종목들로 하면 그 하락하고 어렵게 여러분들을 괴롭힐지언정 잘 버티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애플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애플이요. 이때였죠. 10월달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장이 쫙 빠져버립니다. 종목이. 예. 애플 주식이. 실적에 대한 우려, 막 미중간의 무역 분야 때문에 매출이 쪼그라들 거야. 뭐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블랙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는 동안에 무려 3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플이 지금 1년 동안,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1.4% 먹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걸 버티고, 이 하락을요, 버티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39% 하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39가 딱 찍혀버려요. 찍혀입니다, 찍혀. 만약에 이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63%라는 이게 보답이 있는 거죠. 버틴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식은요, 이런 하락을 버틴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죠. 이런 수익을. 어떤 분들도 여기서 사면 어땠을까? 여기서 샀으면 완전 대박 났겠죠. 여기서 샀으면. 근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소설을 쓰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망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서, 역시 중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이너스 3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애플이 내가 보유한 10개 중에 하나, 15개 중에 하나, 혹은 뭐 20개 중에 하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하나가 아니잖아요. 20개 중에 하나면 별로 영향 안 미쳐요. 영향은 조금 미치죠. 코딱지만큼.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분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FB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FB는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면 11월 15일날 여러분들한테 주당 $1.07의 높은 배당을 줍니다. 연평균 5.8% 배당을 주니까요. 무조건 거의 한 1.5% 정도 배당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배당 성향도 47.45% 밖에 안 되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런데 배당을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이 그 높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죠. 배당도 7년째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 매수 의견이고, 업사이드가 17.78%입니다. 예. 네, 좋죠. 근데 5.8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네, 배당금도 올려주는 기업이지만, 얘는 7년째 올렸어요, 배당금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커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뭐 때문에 빠졌어요? 에브비가? 예, 류마티스 관절염 휴미라라고 하는 블록버스터급 그 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올 들어 어쨌거나 바람이 불었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폴. 약값 인하해라. 예, 약값 인하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국가에서 건강보험 운영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민영 건강보험에 이익을 감소시키고 약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 세금이 세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자꾸 쪼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죠. 또 한 가지 뭡니까? FB하고 또 뭐예요? 엘러건과 또 한번 합병 M&A가 또 나와주면서 얘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얘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엘러건 좋죠. FB는 돈이 빠져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빠졌죠. 급락했죠. 그렇다 세 방을 얻어맞으면서 올해 어렵게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실적을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실적을 보시면 작년 4분기를 끝으로 올해 1월 1분기, 2분기는요 좋았어요. 보시면 좋잖아요. 예. 파란색이 EPS 예상치고요. 이 주황색이 결과치입니다. 결과치. 다 비트했잖아요. 비트. 1분기, 2분기. 그 다음 3분기도 높아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보지 마시고 배당 수익률 보지 마시고 배당금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실적까지 보는 센스를 보이시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월 10일자 오프닝벨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밤에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